네, 2부에 새롭게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뇌연구원에 계신 구자옥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구자옥 박사님께서는 중독과 우울증 관련된 연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태원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원 박사님께서는 해양생물 진화 행동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연을 해주신 전중환 교수님.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 두 분과 전중환 교수님께서는 사실 연구 분야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시게 되는 사이시죠? 예,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셋 다 최천 교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김태원 박사님은 석사 박사를 최천 교수님 실험실에서 했으니까, 저는 석사를 하고 그랬으니까 실험실 직속 선후배 사이고요. 구자옥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의 학부 후배이기도 하고, 구자옥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학부 졸업 논문을 최천 교수님 방에서 동물 행동 갖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런 행동이라든지 진화 이런 쪽에 거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두 분 박사님께서는 전에 전중환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거의 처음이에요. 뭐 예전에 이제 그 뭐 학위 받을 때 그런 박사 뭐 석사 논문 발표 이런 거 연습할 때 이제 조금 들어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5년 10년 만에 사실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학문적인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서 오늘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예, 저는 전에 전 교수님 강연을 뭐 들은 적도 있는데요. 오늘 또 들으니까 또 새로운 측면도 있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자옥 박사님께서는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설명하셨으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 답하고자 해요. 저만 해도 이제 뭐 행동신경과학이다 해가지고 이제 동물의 행동을 통해 갖고 뇌질환이나 어떤 신경의 어떤 메커니즘, 행동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뭐 신경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만 신경을 쓰지, 사실은 이게 궁극적으로 어떠한 진화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그 틀을 이렇게 싹 펼쳐 보여주셔서 굉장히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김태원 박사님께서는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예, 뭐 제가 생각하는 저는 주로 이제 해양 생물을 가지고 실험들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다시 이제 저도 사실 이렇게 생물을 연구하는 이유가 사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정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 인간과 제가 연구하는 또 생물이 참 비슷한 점이 또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패널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 주제는요. 네, 아주 슬픈 제목입니다. 머리 큰 나는 왜 머리가 나쁜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두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궁금해하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머리 크기와 지능이 상관관계가 있나요? 머리 크기와 지능,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절대적인 그런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만일 수도 있는데,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강아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가 나보다 똑똑해 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얘는 나보다 지능적으로 열등한데 이것이 아무도 내가 얘보다는 머리가 크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굳이 그것을 이제 인간의 자만이다 라고 이제 굳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뭐 대왕고래, 코끼리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의 뇌에 비해서 약 적어도 5배, 10배 이상 이제 사이즈 면에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인간적인 그 인간의 어떤 그 측정 도구로서 얘네들이 우리 인간보다 뭐 크기가 지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또 다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그 뇌 크기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몸 체중, 몸 크기에 관한 어떤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뇌 크기에 관해서 그 몸무게에 대한 비율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좀 그 좀 취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가을에 이렇게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숨겼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도토리 숨겼는데 찾아가는 그 다람쥐 있잖아요. 그 다람쥐가 사실은 그 상대적인 크기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저장해 놓고 하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가 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다람쥐 때문이라도 상대적 크기 자체가 뇌의 상대적인 크기 자체가 어떤 지능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못 박아서 얘기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이라고 얘기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이제 뇌과학자 특히 이제 진화랑 어느 정도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신 뇌과학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인간의 그 고위의 뇌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 언어, 뭐 종합적 판단, 자기 조절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 이런 것들의 어떤 표면적 그 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에 비해서도 굉장히 큰 대뇌 콜텍스 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잡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돌고래가 주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딱 뇌주름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복합적인 그런 요인 이제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그 과학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신경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세포들 간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신경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결론 내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경 효율성이라는 용어가 약간 낯선데요. 그 신경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경 효율성은 이제 뭐 큰 스케일에서 볼 수도 있고 작은 스케일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들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뇌는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단단하게 뭐 이전 강의에서 이제 강봉규 교수님이나 이제 김상정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시네틱 가소성, 그 연접 가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이런 신경 세포들 간의 연결이 얼마나 단단하게 잘 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 지능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건 이제 작은 스케일일 경우에 마이크로 스케일일 경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큰 스케일, 그러니까 뇌 영역 간의 어떤 연결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제 메조 스케일 뭐 이렇게 매크로 스케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이제 뇌 영역마다 굉장히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물을 인식을 했을 때 그 인식을 하는 그런 뇌 영역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떤 사물이다 해서 자기의 언어와 연합시키는 그런 그러한 그 뇌 영역이 존재를 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사과라고 했을 때 그 사과에 손을 뻗쳐서 사과를 먹게 할 때 그 손을 뻗는 행동 그 다음에 씹는 행동 이런 것들을 명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총털어서 이제 그 서킷 뭐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회로 간의 효율적인 연결도 신경 효율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 사실 뭐 좀 비교를 해주실 때 뭐 아주 작은 다람쥐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큰 고래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유인원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어떤 침팬지라든가 아니면 원숭이라든가 이런 유인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인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진화 과정의 어떤 이 라인에 있는 그런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서 좀 더 큰 뇌를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중환 교수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유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호모속이죠. 그래서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 이런 대형 유인원 중에서 우리 인간은 단연 몸무게 대비 이 두뇌 용지역이 큰데요. 예를 들어 침팬지랑 비교하면은 약 2.5배 정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침팬지와의 공통조상과 갈라진 이래로 약 200만 년 전부터 갑자기 2.5배 정도가 우리 인간의 두뇌가 침팬지보다 팽창이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큰 두뇌가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설이 이런 마키아벨리 가설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인간이 진화하면서 인간은 더 이상 어떤 다른 동물들이나 자연환경, 뭐 홍수나 가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인간이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의도를 읽고 그리고 그거를 먼저 선수 치고 속임수를 먼저 저지르고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한 이런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야말로 마키아벨리적인 권모술수를 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머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어떤 두뇌 활동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진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가설이고요. 기타 가설들도 많이 있죠. 네, 결국은 머리가 큰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대두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두 만세를 한번 외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사랑했던 설탕의 배신, 감각의 적응과 현대인의 부작용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설탕 전쟁이다 뭐다 해서 설탕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태훈 박사님, 예. 설탕이 요즘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나요? 아, 예, 뭐 매스컴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접하시게 될 텐데요. 요즘에 이제 설탕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절대로 믿지 마라 그 책에도 이제 나오는 그 의사의 이제 권고에 따르면 오히려 콜레스테롤보다 설탕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사실 이제 위험한 존재가 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설탕이 뭐 중세 시대 이제 16세기 때는 처음에 사실 굉장히 귀한 그 재료였죠.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그 설탕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귀족들만이 이렇게 가지고 먹을 수 있었고 이런 그 귀한 향료로 취급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귀한 종류였는데 심지어는 뭐 그 감기약으로조차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 인간 아까 전종원 교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설탕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도당을 포함한 이런 그 영양분을 아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런 그 단맛에 대해서 선호하는 정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설탕을 이제 선호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요즘에 식품에는 사실 설탕이 안 들어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대부분의 식품에 아무 설탕이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충치가 8개가 지금 생겼고요. 뭐 성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설탕을 많이 이제 좋아하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런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당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설탕하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는 도움이 되는데 현대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역시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 중에 그러한 예를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간이 이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을 이제 단맛, 신맛, 그리고 짠맛, 그리고 쓴맛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에 추가해서 그 감칠맛이 있죠. 감칠맛 같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잖아요. 사실 조미료의 이제 그 원료로 조미료가 이제 쓰이는 것이 바로 감칠맛을 내기 위한 건데 감칠맛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미노산의 이제 그 아미노산을 말하자면은 아주 극대화시킨 거고 결국 이것을 좋아하는 그런 그 특성이 아미노산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감칠맛을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지방 맛까지도 이제 그 기본 맛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지방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지방에 대해서 선호하는 그 선호도도 같이 이제 진화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현대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자욱 박사님께서는 중독 관련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알코올이나 니코틴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니코틴 중독에 빠지는 것도 진화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제 실제로 이제 중독에 관해서 이제 가장 많이 그 관여를 하는 그 뇌 시스템 중에 하나가 아까 전종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뇌 보상회로 리워드 서킷트리라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뇌 부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설탕을 이렇게 단 음식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또는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칭찬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때 딱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락 물질이 분비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위인데요. 요 부위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당연히 이 부위가 이제 그 진화상에서 결과물로서 딱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밥을 먹고 단맛을 느끼고 단백질을 섭취하고 하는 것들이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나 그 이성에 대해서 끌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번식까지 연결시켜서 그런 것들을 자식을 남긴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공을 시켜야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예, 이 뇌보상회로의 역할은 이제 굉장히 진화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술을 먹을 때나 또 담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담배 피시는 분들, 그 담배를 필 때조차도 사실은 이 뇌보상회로 안에 도파민이 분비가 됨으로 해가지고 그 부위가 이제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독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도파민 한번 쫙 나왔다고 해서 이게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분자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리셉터 수용체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러분 뭐 약을 계속한다든 알코올을 계속하든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리셉터들이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조금씩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문제는 되는 게 뭐냐면은, 한 번에 뭐 주량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은 일정합니다. 3병 이상, 4병 이상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몸은 뭐냐면, 뇌는 뭐냐면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더 이상 감당을 못 하게 돼요. 몸 자체가 뭐 해독 작용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이후에 한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술을 끊었다 또는 담배를 끊었다, 이때 막 금단 현상이 오는 겁니다. 뭐 손도 떨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없으면 못 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피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을 이제 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학생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러한 그 뇌보상 회로에 관련된 이런 부작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진화의 산물인 뇌보상 회로가 지금 현대에 굉장히 큰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그런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참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설탕이나 니코틴이 진화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 아마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아시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중독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 책임이 아니라 뇌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의 제목은 전부 뇌에 의해서라니 어쩐지 허무해입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중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 강연을 꾸준하게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을 지금 9번째 들으셨는데요, 9번 듣고 나니까 혹시 이런 허무함 같은 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전종환 교수님, 혹시 모두가 다 나 때문이 아니라 뇌 때문인 건가요? 예,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정의를 지키려는 이런 숭고한 마음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뇌의 물리화학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과학적인 설명을 들으면은 두 가지로 흔히 이런 반발 아닌 반발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런 그럼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냐, 이런 이거는 그야말로 결정론 아니냐,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뭐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뇌의 활동이라면은 나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건 어차피 뇌가 그렇게 시킨 거니까 내가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어도 나한테 처벌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의미를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자유의지와 결정론,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면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런 의문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어떤 행동에 대한 설명과 그 행동을 정당화하고 이 행동을 처벌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을 혼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은 정당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유전자로 설명을 하건, 뇌로 설명을 하건, 호르몬으로 설명을 하건, 사회와 문화로 설명을 하건, 학습으로 설명을 하건, 어쨌든 이거는 설명의 영역이죠. 어떻게 이러한 행동이 만들어졌는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면죄부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유전자에 의해서 혹은 사회와 문화에 의해서 혹은 어린 시절의 구체적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누군가가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예를 들어 뭐 영화 사례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면 영화를 살해하는 못된 부모들을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런 미친 과학자야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설명과 정당화는 다른 부분이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특히나 뭐 이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영화 사례라든지 이런 어두운 측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함으로써 이런 행동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단초를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특히나 어떤 삶의 의미 부분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나 요즘은 과학자들이 모두 다 우리 나의 마음은 전부 어떤 뇌, 유전자 혹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설명을 하니 어쩐지 허무하다, 삶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과학자들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그 진화생물학자 이기적인 유전자를 쓰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는 그런 힐난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어떻게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 그런 암울한 책을 써놓고 당신은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멀쩡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혹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 책을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고 일주일 동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울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도덕이 어떤 그야말로 고차원적인 그야말로 어떤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도덕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어 도덕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심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말하자면 도덕적인 행동을 했었던 조상들에게 번식상의 이점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도덕심을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이런 설명은 오히려 그 이런 초월적인 비과학적인 설명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도덕이 왜 진화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우리가 얻음으로써, 달리 말하면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그 정답을 찾아낸 유일한 종이라고, 자기는 오히려 아침마다 그 매일 아침마다 기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이 주는 그야말로 아주 아름다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매력적인 설명을 들을 기대심에 부풀어 올라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의 어떤 삶의 의미나 목적을 제거한다 이런 것은 오히려 그 정반대가 정답이라고 도킨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죠. 네, 다른 박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구적 박사님. 예, 사실은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뇌과학계 안에서, 그러니까 뇌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좀 재미나게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재미나게 저희들끼리는
재미나게 얘기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근족 사례, 가족 사례에 관한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뭐 그 교도소에 갇힌 자기 가족을 죽인 그런 사람들의 피를 뽑거나 뭐 세포를 얻어가지고 그 유전자를 분석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이제 실험 방법은 이래요. 그 일단 샘플을 모으고, 물론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자기 가족도 있고 뭐 친구들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누가 누구 건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실험을 하고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쫙 분석을 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유전자가 이제 이 그룹이랑 A라는 그룹이랑 B라는 그룹이랑 이제 다르구나 했을 때,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열어보는 거죠. 아, A라는 그룹은 이제 대조군이고 B라는 그룹은, 그러니까 사례를 가족을 많이 죽인 그 거기서 나온 그 그룹은 이제 뭐 실험군이고, 그래서 실험군에서 유독 많이 나온 또는 유독 적게 나온 이런 유전자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분이 쭉 하다가 보니까 어떠한 그룹 중에 특히 이제 몇 개 안 되는 샘플에서 굉장히 그 가족 사례를 딱 링크된 연관된 그 유전자 발현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그래갖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본인인데래요. 그래갖고 너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가족 사례를 하는 이런 유전자 이거를 이렇게 많이 발현하게끔 하는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나.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제 자기 가족력을 이제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5대의 뭐 증증조부가 자기 그 작은 고조 할아버지를 죽여서 뭐 어디다가 묻어버리고 뭐 이런 가족력들이 대대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제 책을 써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이제 다른 뇌과학자들이 읽고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뇌과학자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어느 정도 측면에서는 진화의 산물로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이런 유전자 발현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을 조금 더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 교육적인 요소, 그래서 이후 태어난 이후에 그런 어떤 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날이, 또 그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날이 이제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환경이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김태원 박사님께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또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하는 본업은 저는 사람을 연구하는 직업이 아니라 사실 동물을 연구하는 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해양 동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를테면은 사실은 앞서서 전 교수님께서 그 강의 첫 번째 얘기를 하셨다시피 그 마음이라는 것은 뇌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뇌로부터 나오는 것이 마음이니까, 사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꼭 인간만의 전유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뭐 뇌를 가진 동물은, 심지어 뇌랑 비스무리한 그런 신경 조직을 가진 동물조차도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 제가 그 해양 생물들을 이제 접하면서 굉장히 얘네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과도, 인간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점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허무함보다는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 좀 겸허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동물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그런 어떤 뭐 그 이런 심리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그 인간이나 이제 동물이나
사실은 그 공통된 어떤 그 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뇌의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탓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